자, 한장 하나 탁 올려가지고. 근데 네. 뭐라도 드시고 그러니까. 있는 게 다행이고. 그리고 그 뭐 12,990원 정도 하니까 이제 그 배송비 빼고 괜찮습니다. 예, 주문해서 드시면은 양이 또 많기 때문에 충분히 돈값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야, 애고 혼자 남았어요. 맨만 보러 가면 됩니다. 맨만. 네. 네. 근데 어제였죠. 네. 남성 독채강전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킬 브레이커 있죠. 네. 이게 지금 또봉순 선수가 달인 선수를 잡은 것이 또봉순의 올킬이냐 아니면 애공 좋은 일 시킨 거냐 김민철이냐 도재욱이냐 이건 지금부터 봐야 돼요. 어제 그래서 제가 울었잖아요. 네. 막. 아, 너무 웃겨가지고. 자, 일단은 투혼을 고릅니다. 다 왔어요. 고기도 먹고 올킬 상금 뭐 20만원입니다만 예, 20만원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산에 어제도 네 그렇죠. 만약에 뭐 애공이 또 봉순을 잡고 네, 네. 이슬이나 세나가 애공을 잡으면 그렇죠. 네. 응. 그러면서 또 고기도 먹고. 아 진짜 뭐 일단은 오늘은 어제는 어제와 달리 오늘은 지금 9시도 안 되는데 경기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네. 네. 아니 거기다가 네. 처음에 서버 상태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걸 생각하면 오늘 경기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경기가 일방적이었어요. 또봉순 지금 애공 선수도 드랍슨 달려가지고 말고는 달인 선수 달인 선수 드랍슨 말고는 또봉순을 괴롭힌 막 그 막 쳐들어오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상해요. 거의 뭔가 또봉순이 날이요, 지금 날. 약간 그 과거에 벤지 없으면 봉순왕, 진짜 배너 봉왕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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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뭔가 그런 느낌의 흐름을 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흐름을 타서 올킬까지. 예, 충분히 흐름이라는 네. 게 분명히 정체에 존재하거든요. 할 것이냐? 예, 예, 예. 아니면 애공 선수가 땡큐. 아 사실 애공 선수도 달인 선수에게 약간 상대전적이 많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애공도 달인이 좀 부담되거든요. 근데 잘라졌어. 봉순이가 끊어졌어. 나이스. 땡큐.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되느냐. 그래서 그 올킬하고 고기 먹고. 네. 아니 사실 아나 선수 입장에서도 어쨌든 오늘 종족 최강전 픽 언니, 다 나와서 언니죠 애공이. 네. 픽 받아서 나와가지고 오늘 한번 내가 1킬도 했고 했는데. 고기 먹는 건가? 왜냐 어제 고기 주문하는 법 아나 선수 채팅창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 저 봤거든요. 네. 근데 상품으로 고기 받는 건가? 설렜는데 지금 뭔가 흐름이. 자, 여기서 애공 선수의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자,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애공 선수의 기록을 좀 볼게요. 세나에게 38-9. 네. 이슬에게 12-11. 다 할만하네. 네. 또봉순에게는 26-12. 그렇죠. 자. 상대 전적에서 남은 선수보다 단 한 경기라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컨디션이 조금 살짝 안 좋다고요. 네. 올킬, 아니 근데 역올킬이네 그럼. 그때도 그랬죠. 네.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는 올킬 지난주에 보에서 그동안 이슬도 그랬고 보에도 애공도 그랬고 애공도 그랬고 올킬했던 모든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은 좋았어요. 날 올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 빨았더니 올킬하네요. 네. 야. 와 과연 네. 오늘 애공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얘기도 네. 올킬을 예고하는 느낌이 될지 안 좋던 컨디션도 좋아지게 만드는 올킬 그리고 반열 뒷고기 과연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인가. 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경기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재혁 감독에게 15만원 딱 안겨주고 팀원들에게 25만원 딱딱 안겨주고 뒷고기 딱 안겨줄 수 있을지 경기 출발합니다. 자, 맛의 명가 반야월 뒷고기 KCM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 2020 첫 번째 시즌 7주차 6경기입니다. 아, 텐션이 좋아요? 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뒷고기를 먹었지 않습니까? 뒷고기는 KCM의 텐션을 춤추게 합니다. 예. 한 개 감사합니다. 쿤 종현님.
정치에서는 뭐 늘 좋죠. 아, 이 듣는 귀가 좋으신 거예요, 장경렬님. 여러분 고기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또 선물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용으로도 딱입니다. 아주. 네, 냉동으로도 되고 약 11개월 정도 유통기한이라서 굉장히 깁니다. 이게 포장, 진공포장만 뜯지 않으면은 냉동실에 넣으면 한참 먹을 수 있습니다. 과연 또봉순이 오늘 지금 벌써 5K가 4K가 됐거든요. 그러네. 네. 저거 무슨 뜻이에요? 5K는 좋다는 뜻입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5K가 4K가 됐어요 지금. 예. 네. 아. 만약 여기서 끊기면 또봉순은 진짜 우는 거고. 또봉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그 흐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되는 날. 사실 이렇게 땡겨. 그렇죠. 왜냐면 다른 언니가 평소 때 그렇게 무리 안 하는데 앞경기에서 예. 약간 무리하면서 나한테 기회가 넘어왔다. 예. 그렇다면 예. 한번 오늘 진짜 되는 날인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예,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532분 계시는데 추천 팍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또봉순 선수 오버풀 출발을 한번 뭐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예 빠르게 지금은 스포닝을 준비를 하면서 가스 트림까지도 한번 지금 해서 드론 10기까지 지금 숫자 맞췄어요. 굉장히 네. 중요한 빌드죠. 네. 얼마짜리 빌드인데. 자, 그렇죠. 각 팀원들의 네. 상금, 올킬 상금, 거기에 고기까지. 아, 나 보해만 아니면 진짜 내가 그거 140만원 먹는 건데 내가 진짜 막 이러. 그쵸. 진짜 지금 서봉수 선수 만약에 오늘 올킬하면. 아, 진짜 다 뽑아먹고 쏙 빼먹었지. 지난주에 보해만 아니었어도 이 생각 충분히 들만 하거든요. 140이 지금 쌓여서 어서와 이렇게 할 텐데. 아, 자, 근데 애공 선수 지금 서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봤어요. 앞마당이 없네? 확인하고 바로 지금 보고. 넥서스 먼저 지으려다가 지금 캐논을 먼저 그렇죠? 지었습니다. 예. 자, 급하게 지금 캐논 하나 더. 바로 지금 게이트심 시티까지 해서 입구 막아주겠고요. 드론 한기가 지금 열심히 캐논 실드 깎고 있죠. 깎고 있는데 저글링이 9시 앞에까지 지나오고 자, 있고 프로보 나옵니다. 프로보 지금 타이밍이, 네 마리가 타이밍이, 나왔어요. 타이밍이 거기다 지금 저 드론 한기가 비비는 비벼가지고 역할이 디펜스를 자 하나 일단 완성. 프로보로 일단 드론 잡아 잡고 내고 불러요 자 캐논 불러요. 과연 또 봉습 하고 드는데 디펜스 프로보가 블로킹 너무 좋았어요. 프로보의 디펜스. 아, 거기다 저글링! 아, 이거 렐리포인트 죽였나요? 저글링 두 기가! 자살! 와, 이러면서! 애공 9시 쪽으로 프로브 돌려서 또봉순 선수의 추가 테크 상황 확인합니다. 기분 좋죠. 막았습니다, 일단. 와, 애공 선수 판단이! 아픈 판단이네요. 네. 아픈 판단, 이걸 좋은 판단이란 뜻입니다, 그쵸. 여러분. 올킬이라는 혹시나, 판단. 혹시나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을 보시는 분들이 이 뜻을 이해를 못하실까봐. 여태까지 아세요? 레이디스 종족 최강전에서 올킬했던 모든 선수는 다 아프다 그랬어요, 인터뷰 하면. 아팠어요. 예.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올킬할 줄 네. 몰랐어요. 자, 12시 해처리. 이 살짝 여자오 느낌 나는. 그러니까, 나도. 약간. 왜 그러지? 네. 그런가? 정말인가?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약간 지금 좀 여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서 넥서스 갑니다. 이제 다시 리셋.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기 뭐 그 아나 선수나 하이 선수 뭐 이슬 세나의 분위기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른 응원단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요. 이슬과 세나는 버스 탈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부터는 운영 싸움입니다. 예, 또봉순 선수가 어쨌든 초반에 앞마당을 뭐 바로 가져가는 판단도 아니고 해처리 타이밍 늦춰주고 거기다 저글링을 다수 찍어주면서 네. 일단은 드론을 생산해야 될 타이밍에 약간 이제 뭐 뺏겼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애공 선수도 초반에 어쨌든 투표토를 거쳐서 했고 넥서스 타이밍 늦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과연 누가 운영을 더 잘 꾸려가느냐인데 애공 선수 굉장히 용리한 부분이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초반에 저그가 저글링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저글링 안 생산하고 드론으로 배불리고 있을 거다 판단했기 예.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 보시면 지금 본진 쪽에 저글링 3마리 있고 지금 당장에 질럿 거기다 못 봤죠. 오버로드 시야에서 빗나갔죠. 네. 질럿이 지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봉순 선수가 우왕좌왕하면서 저글링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당황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이거 좀 말립니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해 죽겠는데. 그렇죠.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성큰 짓고 저글링 생산하면 애공 선수는 이 투질럿의 원프로브 약간 내주더라도 이거 흔드는 걸로 이득
볼 만큼 보겠다는 얘기예요. 몰려 다니는 것만으로도 좀 손해죠. 그렇죠. 지금 자원 채취 못하죠. 저글링 생산했죠. 성 큰 짓죠. 또 저글링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저기 치보세요. 프로브가 여기서 나름 자기적 사거리 있다고. 아 저기 드론 지금 거의 물었다 놨다 할 수 있고. 아니, 그러면서 근데, 뒤쪽에 지금 프로브 오모해주고 있는 질러뚝이. 그러니까 이야. 야. 포메이션 좀 보세요 여러분. 저거 잡으려면 저글링 한 가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닌데. 아이고야. 지금 또봉수 선수는 드론 한 기한기 위치도 신경 써야 돼요. 저 프로브에 네, 안 맞는 맞아요. 위치에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 뒷고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기 마세명과 반월 오늘 매니저 완장차신 저분 부사장님 부대표님이시거든요.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괴롭히십시오. 아 호리호리하리님 감사합니다. 멋져요. 600명 넘었습니다. 여러분 추천 쾅쾅. 야 양쪽 레프트라이트 나려서 각각 전담 마크. 네. 프로브. 안쪽에서 지금 프로브가 네, 공이 지금 공일업해주고 있어요. 거 1킬. 진짜 킬 수도 있어요. 4킬, 3킬 지금 어마무시하게. 아, 이거 질럿 두기 정리 안 됐고요. 어머? 어 이러면서 12시 예. 쪽에. 예, 언제 왔대요, 얘는 또? 와. 바로 질럿 당기. 아빠 거기 앞마당 쪽 한 번 더 찌르기. 사실 이 질럿은 그냥 성큰 사정거리 안 닿는 쪽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드론만을 잡아도 될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또봉수 선수가 저 안쪽 질럿을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 11킬, 프로브 2킬. 와 이거 멘탈 나갑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와 이러면서 애봉 선수 본진 안쪽에서 할 걸 못하고 있느냐. 테크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죠 지금. 앞마당 프로브 숫자 많죠. 퍼세요 날아오게 생겼어요. 아둔의 템플러 카이브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응응아냐님 뒷고기 프리미엄 이제 프리미엄은 약간 지방을 좀 더 잘라냈다고 하더라고. 1킬로 맞춰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야. 이거 또봉순 선수 시작부터 이게 얘 아직도 안 죽었어. 7분 이제 잡힙니다. 이제 7분 21초 프로브까지 지금 250원어치가 올라와서 대체 얼마의 이득을 본 겁니까? 야 자, 거세요 나와서 오버로드 이미 나오자마자 한 기 벌써 컷했고요. 히드랄스 때도 늦고 레어도 없다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는 애공의 쇼 타임이에요. 맞지? 스포어 콜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 저 오버로드 잡히는 거 이미 인구수 막혀서 히드라 생산 안 되고 못하죠. 저걸 가봤자 답 안 나와요 이거. 대화 안 돼요. 심시티 자체가 지금은 질러 탄기로 입고 막히는 데다가 초반에 저걸 써준 덕분에 되려 애공 선수가 지금 특혜는 강요당한 상황이라 오버로드 너무 탄탄합니다. 나이 먹은 것 때문에 모든 말에 그 음악을 붙인다면 오버로드가 음이 생기죠 약간. 내 양말이 나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구수가 돈 그냥 또 가난하잖아요. 돈을 그렇죠. 아이고 여기 있네 오버로드가. 아이고 만나다 뒷고기가 여기 지금 있네. 지금 스포 콜론이 완성되기 전에 잡히는 오버로드만 5, 6, 12. 와 스파이어 아직 멀었고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는데 스파이어가 올라가도 오버로드가 없어서 뭘 예. 생산을 못해요 지금의 여러분, 체제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스타 한 번씩 다 해보신 상황이 분들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인지 그나마 아시죠? 지금 또봉수 선수 남아있는 오버로드 하나, 저 3시 쪽에 하나 멀리 나는 절대 커세어를 만나지 않으리라는 아이고 다크 2킬 굳건한 의지의 저 오버로드 한 기를 제외하면 이제 본진 쪽에서 추가적으로 오버로드가 조금 더 생산이 된 것 같고요. 다크로 저그림 밀어내고 예. 커세어 또 나와. 커세어 다크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샷건 쳐도 진짜 무방합니다 이거는. 예. 네. 샷건 나올만해요. 왜냐고요? 경기 내용도 그렇거니와 내가 이러려고 4킬을 했던가. 자 일단은 저글링으로 다크 온다는 걸 봤기 때문에 또봉순 선수도 미리 대처를 하고 있고요. 자 앞마당에 들어온 요 정도. 아이고 화이트 블러드께서 그냥 건들건들하고 계시네요. 야 이거 또봉순 선수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겠어요. 전 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아니, 단순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떡하지 이거?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왜냐면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서야 오버로드 한번 확 뚫어서 드디어 이제 병력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됐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요. 어제도 죽으려면 곱게 죽지 달인이 하는 얘기잖아요. 네. 죽으려면 곱게 죽지. 그렇죠. 사실 달인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나도 역을 피가 달인데 애공 다 할만해요. 다 달인데 이슬 응. 달인데 세나. 세나 아니 상대전 적이 전부 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9대1 뭐 저그들과는 진짜 9대1
이 정도로 차이가 아니, 나는데 안 되는데 말이 돼버렸어.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한다. 예, 그래서 뭐 혹시 달인님 빡종했나요? 아직은 안 왔지 않았나요? 그랬을까요? 네. 아유, 풍세워도 쌓여버렸네 그냥. 스코지가 달려들었고. 아유, 이 파괴력 보세요. 네. 대화가 안 돼. 지금 포즈도 본진해. 앞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런 타이밍 잡고 애공 선수가 네. 진출한다? 과연 뭘로 예. 막을 수 있느냐? 아, 인네이처님 주문할려. 이번 주말은 돼지고 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면 또 혹시 아래 아 김철호 캐스터님 아 종차전 아 그래도 될 것 같은 느낌. 네. 물론 아. 이게 스노우볼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 뭔가 네. 지금 한번 노리고 들어가 봤는데 어 그래도 또 봉순 선수가 어, 아직 살아 있어요. 일단 한번 막았어요. 자 지금부터 약간 이런 식으로 애공 선수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막고 두번 막고 세번 막고 네번 막고 막다가 보면 그림을 누풍수는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퀸프라임님 어서 오세요. 저거 올킬이냐고요? 네. 아직까지는 저거 올킬일 줄 알았거든요. 저거 올킬 전 또봉순의 올킬인가 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아모른 직다. 일단 뮤탈리스크와 스컬즈의 숫자가 좀 쌓여가고 있는데 뮤탈의 힘을 굉장히 많이 실었거든요. 또봉수 선수 한방이죠. 그렇죠. 지금 스컬즈로 약간 밑장백이라고 하죠. 네. 뮤탈리스크 아래쪽에 스컬즈 숨겨가서 커세어 잡고 뮤탈리스크로 완벽하게 본진 장악한 스컬즈 뽑은 것 같은데 한방이라 지금 앞마당 쪽에 혹시 하이템플러가 아직 그대로 지금 남아있나요? 남아계세요. 네 마리 스톰이 지금 상당히 여러 방이 8방 정도 나올 수 준비가 될 수 있어서 네. 또봉순 선수는 얼마나 저 뮤탈리스크를 공격용으로 쓸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지금 진출하는 타이밍에 뭔가 뭐 하이템플러를 잘라야 되나? 네. 좀 판단이 안 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커세 얘네는요. 커세 계속 커세요. 공일업도 공일업 돌려주고 네. 있고 아유 와요. 오는 선택이 좋은 자, 걸까요? 과연? 일단은 오고 있는 걸 현재 시야로 모르지만 도착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장 그럼 자, 너는 하이템플러 쪽으로 빠져. 하이템플러 쪽으로 빠져야지. 커세요가 살짝 빠지면서 사이오닉스톱 너와 오면은 한번 제대로 들어갔고요. 거기다 드라군의 하이템플러의 병력 지금, 조합이 어이쿠 여기 내가 올 때가 아니다. 아 여긴 아닌 것 같은데 하이템플러 생각보다 이게 허세어만 잡는다고 해결될 네.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 아니 알았어요. 뮤탈리스크가 이제는 온몸으로 스톰을 맞으면서 확인하고 어이, 봤어요. 죽을 뻔했네. 네. 그럼 이제 죽을 뻔했는데 돌아가면은 답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해처리는 많아요. 어느 정도 극복을 했고 네. 채워가면서 지금 버텨주기.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 또봉수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 커세어를 걷어냈기 때문에 요 뮤탈리스크로 저 하이템플러들까지만 잘 끊어낸다면 또 한 타이밍인데 야, 예. 아직 하이템플러 3마리나 남았고요. 여성부 대회에서 마일스트롬을 어제 또 도지혁 선수가 기가 막히게 보여줬거든요. 네. 배우죠. 요즘 TV가 다 사람 베린다고 베린다고요? 야 이거 명장면 나오고 여기 잘 안 나오죠 마이스트로. 네, 그렇죠. 자 하이템플러 한 기가 정찰 어디 가시는 정찰 가시는 건가요? 불만하고 더군다나. 심지어 위프 간다.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어디 이렇게 느릿느릿 가십니까? 유탈 찾아가는 아니, 거. 저글링, 아니 저글링을 만나러. 아니. 아이고. 여기 자 과연 잡힐 전에. 아까 드시려고. 아니 근데 그래도 저글링이 싸지 않나요? 아까운데? 네. 저글링이 좀 저렴하지 않아요? 자, 마이스터 조심해야 돼요. 자, 오, 저 미탈리스크가 와서 어떻게 드라군과 캐논을 한번 상대 보려고 비장, 하는데 비장 조심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올킬을 눈앞에 두고 있는 또봉순과 저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애공선수. 자, 러커 체제 그렇죠, 좋죠. 러커 체제는 좋습니다. 뭐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봉순 선수는 어쨌든 이렇게 버텨주면서 사가스까지만 가져가고 장기전 그냥 끌고 가자. 오늘 한시 먹고 막. 네. 반땅 싸움 가자. 약간 네. 이런 그림인 거고. 뭐 아니면 더. 네. 애공 선수는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8점 투어 아예 그냥 마무리 짓겠다. 왜냐 옵저버 보세요. 옵저버 커트 안 당한단 말인데 옵저버 네 마리거든요 지금. 조합이 너무 너무 네. 좋고. 자 이제 타이밍 잡고 거의 2점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다음 2업에 럴커. 야 이거 이 조합 파괴력이 상당하죠. 어마어마한데요. 자 과연 근데 또봉수 저기 애공도 네. 이러면서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6시 쪽이라든지 뭔가 하나의 오버로드 먹방. 여러분께서는 오버로드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확
직장이 충분히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하죠. 거기다가 지금 2업. 와, 이 1업도 아니고 2업 타이밍이에요. 이거 거기에 얘네들 하이템플러 많아, 풀 많아. 네. 스톰 한 6, 7방. 일단은 앞쪽에 크리콜로니 아직까지 스포 콜로니가 없어서 서버 시야가 상대적으로 예, 조금 그렇죠. 원활한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하이템 플러 스톰이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가 될 텐데요. 스톰 한 방. 한 방. 사실 한 방 맞으면 드래곤으로 한 대 때려주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두 방. 두 방. 오, 지러틀 들어가서 정리해주고요. 근데 뒤쪽에 드래곤들이 또 영리한 유닛이 아니다 보니 나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저분에게 지금 스톰 잠시 한 타이밍 떨어졌고요. 네. 애공선수는 계속해서 버티려는 그림. 방어 라인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은 애공선수. 애공선수 약간 지금 애공선수 병력 뒤쪽으로 빼면서 병력 갈무리하는 시간. 네, 이러면서 아홉쪽 병력 걷어내고 멀티까지도 한번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오버로드 가겠네. 오늘 또 오버로드 진짜 편하긴 한데 일단 다시 한번 빠진 모습으로. 그러니까 또봉수 선수도 저 뮤탈리스크를 살려놓은 부분이 9시 멀티 컷, 6시 멀티 계속 약간 시야를 하면서 그렇죠. 애공 선수도 더 이상 멀티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늘어지자. 그렇다면 늘어지기만 하면 1시쪽까지만 어떻게 멀티 라인 가져가면 나도 괜찮다는데 지금 애공 선수 1시 앞마당 스타팅 다크, 다크 네, 템플러 한게 지금 트롤 해놨거든요. 4킬. 네, 4킬. 멀티 못 가져가겠다는 거. 네. 그래도 본인은 먹어야지. 네. 뒷고기. 자, 연탄밭. 미네랄은 확실히 많은데 지금 본진과 앞마당 투가스다 보니 초반부터 거세어 많이 생산했죠. 하이템플러의 드라곤 조합이라 가스 많이 들어갔죠. 확실히 지금 가스 소모량이 커요. 어느샌가 지금 디팔러 마운드까지 또봉순 선수는 예. 테크가 다 올라갔고. 자, 9시 확장 가져가기 시작하고 있는 애공 선수. 자, 3위요. 업그레이드는 진짜 애공 선수 기가 막히게 속도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스커지 날아옵니다. 거세어는 정리가 정리. 네, 됐습니다. 여기 뮤탈리스크 말수! 우와! 근데 하이템플러 어디 갔어? 저는 똘똘 목소리 차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가! 사이오닉 스톰! 옵저버! 네? 네?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옵저버는 뭔 죄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옵저버는 옵저버는 죄가 없어요. 고기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지만 일단 정말 함께 주고 옵저버가 잡히면서 지금 6시 쪽에 병력이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러커가 선수 판단 좋아요. 근데 이거 토봉수 좋은데요? 네. 9시 쪽 바로 지금 공격 들어오면서 멀티 안 줘요. 네, 멀티 안 줍니다. 자,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건 병력이 공백이긴 공백이거든요. 하지만 이 병력 순순히 살아 돌아가게 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애고 그러면서 병력도 줄여주고 아니면 업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네.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병력 줄여주고 멀티하고 근데 딱 하나 진짜 토스는 자원이 날아가고 있어. 그렇죠. 본진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앞마당도 떨어진다는 이야기라 볼까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미네랄이 1200원 뭐 여유가 있는 듯 보여지지만 병력 한 바퀴 두 바퀴 순환하면 저 자원 없는 자원이에요. 토스 네? 의외로 연비가 안 좋아요. 네. 반면에 저거는 지금 디파일러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어영구요. 하지만 또봉순 선수도 결국 마찬가지인 부분은 또봉순도 12시 이후에 추가 멀티를 못 가져가면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수를 만들기 위한 또봉순의 드랍입니다. 괜찮은데요? 자, 거기에 지금 저글링만 태운 게 아니에요. 7킬. 디파일러도 같이 태웠습니다. 요거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네.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야 경로 위치 파악하고 오버로드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오버로드가 날아올 수 있으면 경로에 뭐가 없죠? 시야가 지금 어느 시야가 곳으로 없어요. 떨어지느냐 시야가 없어. 이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한시 쪽에 다크는 저글링이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얘는 할만큼 10킬 11킬 고요. 예? 오늘 거의 뭐 애공 선수 질럿부터 다크까지 기본 12킬 3-3-5 자자자자 이제는 이제는 중요한 두 선수 모두에게 다 중요한 영역 위치라든지 이거 오버로드 마일스톤으로 묶어놓고 이거 지지면은 명장면 이건 소장각. 네. 근데 지금 과연? 애공 선수가 6시 멀티를 추가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판단은 굉장히 좋고요. 예. 지금 이 애공 선수가 6시를 먼저 먹은 게 아니라 9시 멀티를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자옵니다. 자 애공 선수 반응 안 보여요? 9시입니다. 9시 아니 본진? 본진으로 바로 본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시야를 확실히 해줄 수 있다는 점은 9시 멀티가 자 센터에 머물러 있거든요. 센터의 병력 자 반응 자, 박스 이거 쳐졌고
본진으로 갑니다. 본진으로. 생각인데. 본진으로 가는데 본진 1차 병력 우르르르. 자, 이러면서 또 봉수는 6시 멀티. 9시 쪽으로 칩니다. 동시에 지금 친다는 생각이고요. 악함도 있고. 자, 3시와 9시 동시에 치고 온다. 또 봉수 선수. 자, 근데 지금 애공 정신 없어요. 정신 없어요. 올라왔습니다. 자, 마일스트롬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입구 쪽에서 병력들이 우왕좌왕. 엉켰죠. 사이언스톰. 그러면서 최대한 지금 6시 막았고요. 이게 왜냐면 동시다발 치고 9시도 막았어요. 그렇죠. 본진 확 본진 치고 9시 치고 6시 쳐가지고 갈고리에서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근데 막히는 그림이죠. 막히는 그림이죠. 네. 세 군데를 동시에 쳤는데 네. 단 한 군데도 이득 봤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일단 없긴 해요. 세 군데 하지만 노봉순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9시 공격 또 들어가요. 근데 이거 본진 쪽 드랍 병력 거의 지금 정리되어가는 그림이거든요. 여기도 병력이 좀 있고 옵저버가 있고 일단 아홉 쪽은 프로그램에서 6시 쪽으로 붙여준다는 애공 선수의 생각이고 6시는 소수 병력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또봉순도 확장이 없어요. 추가 네. 확장은 여기 하이템플러 있고 여기 7만원 것이 못돼 보입니다. 거기다 지금 저글링 병력만 가지고 때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점. 예. 일단은 본진 안쪽 병력이 거의 갈무리가 되면서 예. 애공 선수도 일단 본진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병력이 지금 은근히 갈무리가 옵저버가 없나요? 애공 선수? 옵저버 9시 있어요. 와야 돼요. 오시네요. 이분께서 귀한 분이 지금 옵저버가 있기 있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정리됐을 병력이 갈무리가 안 되면서 지금 이곳에 오시면 어느샌가 또 봉순 선수가 많이 따라왔고 그렇죠. 그래도 애공 그러니까 이거 중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멀티를 주자. 절대. 내 네. 멀티 하나 날아가도 나는 어차피 6시 멀티 있으니까 저그한테 사가스만 안 주면 돼. 야, 오늘 일찍 가나요? 했더니 여기서 또 네. 중장기전이 나오겠습니다. 자, 01방사범. 인구수 123대 131. 본진 자원 떨어져가고 있는 또봉순. 12시 자원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또봉순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예. 뭔가 계속 재차 드랍을 하면서 계속 휘두르는 판단을 할지 아니면 아예 병력들 좀 전진시키면서 이제는 멀티 먹을지. 가져갈 수 있게 예, 조금 더 예, 안전한 예. 방어타워를 구축을 할진데 자 또봉순 9시 쪽 병력 거기 있는 데가 혹시 멀티인가요? 남이 먹던 거 심지어 먹어야지. 거기다가 여기는 토스 앞마당에서 그냥 라인이 이어져 있는 멀티거든요. 그렇죠. 가깝죠. 네. 저그가 가져갈 지금 멀티가 사실 아니기는 한데 약간 다크소엄에 손을 넓어 다 만들면서 엉덩이 쪽에서 버티기에는 최적이라고 하는 선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병력을 지금 그쪽으로 배치시키는 것 같죠? 네. 완전 근데 수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으로 가면 애공 선수는 아마 5시 쪽으로 라인을 먹으면 되지, 먹을 뭐.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재차 드랍? 네 이게 좋은 선택이지 계속 본진 쪽 게이트를 왜냐면 병력들이 바깥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뭔가 생각보다 처음 드랍이 좀 효과를 봤단 말이죠. 예예예 예. 드랍이 약한가? 그렇다면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박스가 박스가 이쪽에 안 쳐졌습니다. 파란 박스 자 근데 옵저버가요 봤어요. 여기 옹기종기 타는 걸로 움직이면은 확인했는데 바로 눈치채겠죠 애공. 근데 지금 이 병력이 9시 멀티를 치러 가야 되는 건가? 본진을 방어하러 가야 되는 건가인데 애공 선수 박스! 지금 움직임 바꿔 병력들 본진 쪽으로 회복 바랍니다. 허겁지겁 돌아오고 있어요. 애공 선수 병력 쪽에 약간 지금 본진 쪽에서 뭔가 동맥경화 상황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눈치를 예. 챘기 때문에 사이오니스톰을 흠뻑 병력 내리기 전에 오버로드 위에 떨어지면서 돌아가야 돼요. 빠져나갔어요. 예, 이크 하면서 여기도 정리됐고 이곳 154 막혔습니다. 다시 이러면서 또 봉순 선수 가성비 가장 좋은 건 사실 저글링이거든요. 그렇죠. 하이브가 가고 나면 저그 입장에서는 진짜 가성비 좋은 건 저글링이라 지금 5시 쪽 추가 멀티라도 안 줘야지인데 03, 방삼, 쉴드 이러면 되겠네. 근데 하이브인데 저글링이 아직 아드레날린 안 주, 저글링이 아니네요. 네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어요. 예,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기가 질러지 할만하죠. 얘기를 그러니까 때리는 속도도 예. 달리는 속도도 얘기를 들어줘야지. 지금 저글 여기 몇 마리 쏟아보는데 그 소위 말하는 약간 아장아장 예. 느낌이 지금 나요. 제차 드랍? 네. 또 온다고요?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드론 9시에 붙여주면서 또봉순도 지금 보시면 또봉순도 미네랄 많이 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5시 지역으로 확장 펴나가기 시작 예 여러분 지금 고기 구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 일단은 거의 지금 반 먹고 반반 싸움 가자는 지금 그림이고 예. 애공 선수도 지금 보시면 6시 쪽 자원줄 하나인데 자원 진짜
빡빡하게 쓰고 있거든요. 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섣불은 네. 이동이 아니 서로 공격이 서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렇죠. 상황. 일단 당장 필요한 게 근데 또봉순 지금 오버로드가 지금 보시면 적금 여기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가 6시 쪽으로 디파일러 조글링 다크섬 치면서 네. 그거 괜찮죠. 근데 할 수도 있고. 근데 파라박스가 그 근처 쳐지면서 네? 6시로 수비 병력이 병력이 탔단 말이에요. 수비 병력 아니 하이소로 나왔다가 자 여기 보고 여기 있는 거 확인하고 저기는 뮤탈리즈 자 오버로드들 지금 예. 합동 병력들 뭐 사실 좀 내려놓고라도 일단 여기 좀 농성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왜냐면 저 앞마당 쪽이 조여지면 에공 선수가 지금 바깥에 나와있는 병력 이외의 병력들이 추가적으로 상당히 합류되기가 어려워요. 이제 플레이그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네. 야 이거 상황 묘해졌어요. 또봉순 여기 먹고 있고 또봉순 본진 치는 판다 굉장히 좋죠. 본진 입구 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병력이 많기 때문에 자, 귀가할 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 돼요. 검문소 거쳐야 본진 쪽. 근데 하이템플러가 좀 있긴 한데 여기 온리 저글링? 저글링이 온리 저글링만? 역시나 이번에도 좀 소소하고 아 역시나 지금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예 아 때리는 속도가 너무 늦어. 이게 아드레날글렌즈 업그레이드가 돼 있으면 저글링이 진짜 건물 깨는 데는 속도가 진짜 빠른데 아 자 그래도 본진에 돌아있던 저글링 일단 이러면서 또봉순 선수 9시 쪽 지금 사카스까지 가져가려고 하고 예. 있고요. 또봉순이 판단이 좋네요. 네. 물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좀 있긴 합니다만 이거 진짜 실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된 줄 알고 너무 있어요. 지금 긴장 이미 하도 남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경기가 사실 초반부터 또봉순 선수가 굉장히 네. 불리했던 경기를 어쨌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초반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네. 끌고 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거의 게임 끝났다 할 예.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노우볼을 부르면서 지금 또봉순 선수가 경기를 여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서 또봉순 선수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위치 지금 주둔하고 있는 위치도 죽은 위치가 아니고 좋은 위치고요. 네. 와 얘네 위풍당당하네. 기세진 보소. 여기 약간 완성대명 같은 느낌. 완성대명일 것 같은 느낌으로 온도에. 다행인 거는 어쨌든 애공 선수도 5시 쪽으로의 확장을 성공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네. 병력 추가 생산에는 이제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자, 지금 왜 결단을 못 내리냐면요. 여러분 입장 밖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들 멀티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들 배가 고프죠. 예, 정확하게 상대 병력의 규모를 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예. 플래그 놓치는데 아직까지 애공선 그래도 센터 한방 병력은 얻어내겠죠. 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좀 얻어내려는 그렇죠. 자연의 스톰은 차니까 네 또 공성 선수 에이? 이후에 지금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아 그래서 눈치 보는 거 보세요. 네. 3시조로 돌리니까 돌려서 살짝 지금 한번 빈집을 들어가 볼까인데 제가 볼 땐 약간 빈집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5시에 라인을 내줘버리면 거기다 아직 지금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저글링 업그레이드가 아직은 아직도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아 2, 3업 그러니까 공방하면 되는데 그건 되는데 공격 속도가 네 장판파 그러면서 7시 쪽 찌르는 판다 좋아요 좋아 지금 애공 선수 정신없이 휘두르는 데는 성공하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 오 정글링의 럴커 숫자 많고요. 아 근데 하이템플러 겁나 많네. 뒤쪽에 하이템플러의 지금 드럭들이 약간 버티기 좁은 입구 들어오는 거 그냥 스톱으로 다 지져주겠다는데 네, 네. 근데 여기에 플레이드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조금순 네. 선수 계속해서 지금 몰아치는 판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애공 선수 그 와중에도 또 봉순 선수의 한 스타팅 멀티 컷 더 이상 멀티 안 준다. 예 9시만 먹어 내가 9시 줄게. 멀커의 저글링으로 앞마당 쪽까지 어쩐지 들어오긴 하는데 스톱이 많아가 너무 잘 잡혀요. 그렇죠. 다소 대부분은 좀 걷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 지금 다크조합을 치면서 들어오는 저글링과 멀커는 어쨌든 멀커의 화력과 저글링의 건물 깨는 속도인데 지금 그 속도를 저글링이 지원을 예. 전혀 못해주고 있다. 컨!
좋은 위치 잘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자 스톰이 또 다크섬이 거칠 거고요. 스톰 허락받고 내려와야 되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와일스트롬 사이언의 스톰 버무리기 걷어내는 인구수 줄이기 그리고 중요한 게 다섯지는 걸정 네. 그리고 선수는 예, 당장 요 앞마당 하나? 앞마당 그 언덕 위쪽 게이트만 지나면 안 당하면 아 근데 잘 싸우긴 했어요 네. 또봉순이 자원은 된다는데 지금 애공 선수 미네랄 한 GG 30분이 네. 넘는 대접전 끝에